헤이 재민이 2의 4입니다. 셔플 좀 풀어야겠군요. 준비 되었으면 교수님이 가르쳐줬던 것도 물어볼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어디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오케이, 그래서 세븐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How many in How many? 뭐라고요? In Robin's family? 이게 무슨 뜻이에요? 로빈 가족은 얼마나 있니? How many people in Robin's family? How many people in Robin's family?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How many in Robin's family?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요. 뭐뭐뭐요? 아다시 비동사 형용사. 그래서 How many in How many people in Robin's family는 그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를 사용한 표현입니까? 양념실. 양념씨, 양념씨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뭐가 사용됐죠? 혹시 뭐가 사용됐죠? 기다리세요. 네, 로빈네 가족이 몇 명인지 묻고 싶을 때 뭐라고 묻는다?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오케이. 있다. air 있니? are there 오케이.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대여가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뭐하고 뭐요? 이것들 아, 그래. 이것들? 그러면은 these는 무슨 뜻이에요? 뭐 there도 이것들이고 these도 이것들이고 이런 there 저것들 모양입니까? 저것들 those는 무슨 뜻이에요? 혹시 이거 처음 봅니까? 몇 번째 보는 거죠? 지금은 대회가 무슨 뜻이에요, 둘 중에? 아무 뜻 없을 때는 뭐랑 같이 사용된다고요? 뭐랑 딱 붙어서 사용된다고요?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는데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게 뭐 어쨌는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는데 그게 뭐 어쨌는데요? 비동사랑 같이 문장 속에 들어가. 아무 뜻 없을 땐 비동사 어디랑 같이 아, 그래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안 되나 보네. 이거 보세요. There is a boy in the room. 이거 잘못된 표현이죠?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맞는 표현이라면. 남자
남자는 방에 있다. 그쵸? 남자아이가 있다, 방 안에. 그래서 대유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랑 같이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유가 아무것도 없을 때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고 얘기해 준것 같은데. 문자. 문자 맨 앞에 오케이. 아, 문장 맨 앞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거 잘못 읽은 것 같은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Logan's family? 오케이. 그래서 이건 그러면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잘못된 표현인가요?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Robin's family? 자, 또 얘기합니다. 여러 번 들어봤다면서 또 모릅니까? 어? 대여가 아무 뜻 없을 때 비동사랑 딱 붙어서 함께 사용되고, 비동사의 두 가지 뜻, 뭐하고 뭐가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둘 중에 무슨 뜻이 되도록 한다? 비동사의 뜻이. 어? 그럼 여기는 왜 there is a boy 해야 되고, 왜 여기는 there are seven people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를 만 개나 붙자. 이니까 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있어야 그렇다면 밑에 there are seven people은? 돼. Seven people 만 개나 붙자. 데이기 때문에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오케이. 그래서 로빈 네 가족이 몇 명인지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Robin's family?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Robin's family? 했더니,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오케이. 그래서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오케이. 이래서 몇명 가지게 된 거예요? 가족 구성원 중에 몇 명이 된 거예요, 지금? 두 명. 더이 하고 이제 더하기.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오케이. 그러면 2에서 지금 더하기 몇 하면 돼요? 4 하면 얼마예요? 7이 오케이. 그 다음에 6이요. He also has a cat and a dog. 오케이. 그러면 6 더하기 뭐 해야 돼요? 2요. 그럼 얼마 돼요? 그래서 아까 애초에 잘못 얘기한 거죠. There are eight people in Robin's family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닌데요. Seven people이 맞는데요. 오케이. Cat and a dog은 people이에요? people이에요? people 아니에요? people 아니죠. 그러면 다시 6이 됐는데, 그러면 There are six people in Robin's family 해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Seven people 맞아요? 어떻게 세븐 피플이 돼요? 우주. 자기 포함. 그렇죠. 자기 자신. 돼지들 소풍 갈때 자기 빼고 얘기해갖고. 도시락 인원수 4개 싸야 되는데 3개만 싸가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돼지 엄마가 소풍 가자 그래놓고, 우리 가족 몇 명이지? 아빠 있고, 너 있고, 네 동생 있으니까, 우리 가족 3명이구나 하면서 도시락 3인분 싸가면 되겠어? 되겠죠. 자기는 뭐 먹을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there are seven people이 맞고요. 애완동물 두 마리 있고요. 그 다음에 He loves his family.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 가지고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일단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질문이에요. 예. 누구?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는 누굴 좋아하니? 누구를 사랑하니? 라는 표현이 될 거고,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Love?
is 뭐? is is?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오 love he love so. he who loves he 이렇게. 이거 혹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아니에요? 잘안 들었나봐 재빈이가. 그는 그의 가족을 사랑한다라는 문장 he loves his family인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아저씨 하다시면 하다시요라고만 얘기하면 됩니까? 아저씨 도스 이거 왜 물어볼 것 같아, 쌤이? 그는 누구를 사랑하니? 이 표현 선생님이 가르쳐 줬죠? 그렇죠. 근데 뭐몇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박재빈. 어? 그래서 그는 누구를 사랑하니?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Who does love him?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너는 좋아한다 하고 너는 좋아하니 한번 해볼까? 너는 좋아한다. You love. 너는 좋아하니? You. Are you love?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you? Are you like? 여러분, are you like? 너는 좋아한다. 너는 초콜릿 좋아한다. 한번 해볼까? 넌 초콜릿 좋아한다. You like chocolate? You like chocolate. 초콜릿.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묻고 답하게 해볼까요? What do you like?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How does she do? 그래서 너는 좋아한다. What do you like? 잘 듣고 답할까요? 너는 좋아한다. 안 좋아.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그는 사랑한다. You love? 그는 사랑한다. He love? 그는 사랑하니? He love? 뭐라고? Love? 그는 사랑한다. He loves 고 그는 사랑하니는 are he love 이렇게요. 이렇게.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이건 비동사고 이거는 하다시고 막 이래요.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을 때 Yes, I do예요. Yes, I am이에요. Yes, I am. 왜 그럴까요? 왜 Yes, I do가 아닐까요? Are you happy? 말할 때 비동사. 물어봤을 때 Yes, I do예요. Yes, I am이에요. Am. 왜 Yes, I do 하면 왜안 돼요? Okay. Do you happy라고 안 물어? 왜 Do you happy라고 왜안 물어봐요? 왜 Do you happy 하면 안 됩니까? 왜? 자, 나중에 해야 되겠다. 재빈이 다시 좀 기다리세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아, 이게 마지막 문장이구나. 그럼 뭐 계속하지 다시. 왜 are you happy라고 물어봐도 왜 do you happy라고 하면 왜안 되나요? Do you happy라고 하면 그는 행복하다라고 돼. 왜? do you happy가 너 그는 행복하다가 됩니까? Are you happy라고 해야 되고 do you happy라고 못하는 이유는 happy가 하다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안에 두가 숨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애초에.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는 표현은 영어로 you are happy인데 그걸 묻는 말 해야 되니까 are you happy고 you are happy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래서 그는 사랑한다. He loves. 그는 사랑하니. Does he love?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is he love라고 하죠? 왜 are하고 he하고 같이 쓰는 것도 진짜 신기한 일이다. 어? are하고 he가 같이 쓰이다니. he are a doctor 뭐 이러나요? 애초에 he하고 are가 있는 것도 신기하고 love 안에 네가 부평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does라고 해놓고 왜 does를 꺼내가지고 you like, do you like, you have, do you have 이런 거 안 했습니까? You go, do you go? 뭐 이런 거안 했습니까? 아니, 상관없고요. 나중에 받으시고요. 이거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왜 또 모르는 걸까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는지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oes he love? 했더니 He loves his family. He loves his family.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He's Robbins 대신 왔어요? And Robbins. He's는 뭐 대신 왔어요? Robbins. Hey, okay. 수고했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 다음에 또 물어보면 대열의 두 가지 뜻 좀 제대로 대답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